웅터는 뭐 하고 있었음? 모논. 모논 하고 있었다고? 오늘 하루? 응. 오늘 그냥 투표하고 잠깐 자전거 손 좀 봤다가. 웅터도 투표할 수 있는 나이라니 소름. 뭐 네? 몇 년 된 거 같은데요 그거? 만 몇 세라서 좀 있지 않아? 우리랑 몇 살 차이 나는데 웅터가. 웅터가 23인가? 22. 웅터 22야? 응. 어린 놈의 자식. 아 유성보다 늦게 죽겠다. 야 가는데 순서 없어. 가는데 순서 없어. 아 그러다 가는겨 골로. 뭔데 뭐한 뭐요? 빨리 들어와요 일단. 아 정말. 들어와 있어. 응 들어와 있어? 자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기다려봐. 와 양아치인가? 양아치인가? 오토 보고 녹화할 거 없음? 응 나 오늘 녹화했어. 언제 거 녹화했어? 내일 거? 금요일 거. 아, 그래 그렇지. 아 내일 거였으면 진짜 뭐라 할라 했다. 왜냐 목요일 나 쉬는데요. 아 저도 목요일 쉬는데요. 아니 님들 지금 쉴 때예요? 진짜 네.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유튜브 열심히 해야지. 니네가 그러니까 지금 뭐 나처럼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네? 네? 네. 네. 저 요즘 조회수 잘 나오는데. 아니 에 저도 요즘 조회수 잘 나오는데. 너네 실버 버튼에 안주하지 말란 말이야. 그쪽 그래서 수입이 아니 그쪽 그래서 수입에 안주하지 말란 말이야. 그쪽 그래서 구독자가 구독자에 안주하지 마. 그래서 조회수가 조회수에 안주하지 마. 그러면요 유튜브 뭐해 먹고 살아요? 유튜브는 그냥 일단 안주는 하지 마. 어? 안주요? 응. 안주는 술과 같이 먹는 음식이며. 그렇지. 술을 먹지 말란 말이야 내 말은. 유성님이 25이고 꾸멍이 26인가? 뭐라는 거야? 네? 제가 25. 아 그렇게 보이긴 6... 하죠. 미친. 꾸멍이 26, 유성이 26인가? 7. 내가 하나 더 많잖아. 꼰대쉐. 꼰대쉐. 나는 5살 차이 나는구만. 와 많이 차이 난다. 5년 더 살았구만. 이거 그럼 이거 한 번만 봐줘. 이게 뭔데? 왜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고? 왼쪽처럼 막은 게 나 아니면 여기 뚫을까? 아 그러니까 오른쪽을 지금 왼쪽처럼 싹 다 뚫을까 아니면은 그냥 아예 다 막을까? 왼쪽처럼 막아놓을까? 한 칸 뚫어놓는 게 나은 게 저 오른쪽에 보면은 폭포 있잖아. 여기? 그 한 칸짜리 그거 그걸 막으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 어때 오니까 대충해. 저렇게 막아놓으면 뭔가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 느낌이어서 좋은 거 같아. 오늘 나한테 TP해. 네가 해. 준비 끝. 자 했고. 아 왜 해? 야 운터 옆에서. 싫어요. 뭐야 이거 유성이 만든 거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서 여기서 할 거야. 아 야 꼬멍 나 쳐다봐 이제. 시작할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싫어요. 안녕 못해. 왜 안녕 못해? 마스크 그냥. 마이크 테스트 안 해요? 마이크 테스트? 그럼 뭐 귀찮잖아. 들어오겠지 뭐. 그래요. 왜 녹화하기 싫어? 싫어요. 아 싫어. 왜 싫어? 싫어요. 싫어. 싫어요. 싫어요. 아, 녹화 끝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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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끝났다고요. 뭐야? 가세요 이제. 왜요? 아니 가세요 진짜 끝났어요. 왜요? 아니 뭐가요? 아 싫어요 뭔데요? 뭐가 아니 뭐야? 알려주고 가요 왜요? 아니 뭐겠어요? 뭐야? 아니 몰래 녹화하고 있었죠 아까부터. 아 왜요? 이런 거 원하는 사람 많아요. 제 댓글 보면은 녹화 안 하는 척하고 녹화해달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평소 말투 듣고 싶다고. 양아치 와 그거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네? 사생활 침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지간데 고소라도 하실 건가? 녹화했어요? 네? 와 고소미 먹어야겠다. 지금 녹화한 지 6분 2초 지나가고 있네요. 와 아니 원래 녹화 아니 원래 녹화 생각하는 거 있었거든? 근데 문턱 오니까 갑자기 생각난 거야. 아 그거 해야겠다. 저기요. 괜히 왔다. 일상 녹화할 때 저한테는 얘기 하고 하랬죠. 아니 그럼 리얼이 안 나오잖아요. 시청자를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혹시 꿈 동수 화면이 나오나요? 네 동수 화면도 녹화했어요. 어이가 와 어이가 없네. 그래서 제가 뭐 안 나온다고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뻥을 쳤죠. 두 분이 뭐 방송 오래 하셨는데 눈치가 없으시네. 어이가 없네. 제 말투도 약간 녹화 톤으로 살짝 변하긴 했는데. 여튼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가세요 이제 필요 없어요.